호남비료 나주공장에서는 비료 제조 과정에서 잉여 방출되는 탄산가스의 불순물을 제거 정제해서 액체 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아이스는 섭씨 영하 79도의 차가운 고형 이산화탄소로서 의학, 공업, 어업용은 물론 식료품의 냉각, 냉장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종내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팔군이나 월남의 수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아울러 비료 원가를 저하시키는데도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매청에서는 입담배의 품질을 개량하고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매청은 서부독일, 화란, 덴마크, 카나다 등 15개국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금년 들어 6천여 톤을 수출해서 37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금년도 수출 목표는 8,400톤을 수출, 526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 부산 보도에서는 서부독일을 비롯한 구라파 지역으로 1,200톤을 선적 수출함으로써 입담배 수출 증대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